의정부 시가 리프레쉬 뉴딜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코로나19 경기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올해 첫 기획 전시,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를 개최합니다. 의정부 시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다섯째 주 의정부 시청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리프레쉬 뉴딜 사업이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위생관념 속 시민 안전을 위한 안심 식당 제도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 안재 리포터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개인 방역 기본 수칙 지키기, 코로나19 위기 극복 캠페인 참여하기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신 시민 덕분에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계실 텐데요. 의정부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의정부시는 다양한 방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 극복 사업, 희망 일자리 사업 리프레쉬 유딜 사업입니다. 리프레쉬 의정부 유딜 사업은 지역 경기 침체로 취업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9일 의정부 일동에서는 뉴딜 사업단 발대식 및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선발된 시민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규모 방역 사업을 시작으로 부용 시민정원 신규 조성 사업, 명품 직동 추동공원 완성 사업, 더 GMB 사업 확장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경기 침체 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355개소에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인하,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심식당 지정 운영인데요. 공용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감염병 취약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들은 안심식당으로 지정됩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용 식기 제공, 위생적 식기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 두기 안내 등 방역 수칙 실천 과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코로나19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방역 작업도 꼼꼼하게 진행 중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확인 배너를 설치했으며 방역 차량을 동원해 여러 지역을 돌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느슨해진 마스크 쓰기, 밀폐 밀집 지역 방문하기 등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 미술관과 도서관이 융합된 공공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올해 첫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전시회를 정우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소나기와 같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주는 의미와 이미지는 이렇게 다른데요. 하나도 아닌 수많은 단어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책으로 상상하고 미술로 표현되는 공간,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딱 맞는 올해 첫 기획 전시회,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올해 첫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전은 미술 작품 안에 텍스트를 담은 9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총 5명의 시각예술 작가가 회화, 설치, 영상 등을 통해 텍스트를 작품으로 만든 이번 전시회는 7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의정부 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자 전에 실제 작가들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를 8월 중에 진행하고 9월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속 미술관이라는 의정부 미술도서관의 건립 의의와 정체성에 맞는 기획 전시로 미술 작품 안에 텍스트를 담은 설치, 영상, 회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과 미술 작품이 공존하는 곳이니만큼 시각 예술 이미지에 텍스트가 결합된 작품으로 미술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의 올해 첫 기획 전시회인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저는 글자 그대로를 작품에 담아 동심을 느끼거나 글자를 단순하거나 복잡하게 재해석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소 사용하는 글자와 문장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작품을 설명하는 안내인 대신 리플렛으로 대체되고 최대 관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의정부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정우진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로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적극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혜윤 리포터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 수려한 자연 환경은 물론 서울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까지. 이처럼 우리 지역이 가진 장점은 이렇게 많습니다. 의정부시가 우리 시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경쟁에 앞장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경기도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된 산하기관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TF팀을 구성하고 산하기관 유치 경쟁에 앞장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산하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내 교통과 일자리 등 생활여건 문제를 개선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필수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그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교통공사 유치를 통해서는 광역철도, 8호선 연장, 광역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관련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데요. 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선 지역 내 오염이 심각한 신천과 접경지대 생물보전 지역 관리가 가능하고 일자리재단은 의정부형 뉴딜 사업과 연계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광역행정타운과 경기도청, 부부청사 등의 풍부한 행정기반, 의료쇼핑 등의 우수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의 장점을 부각시켜 해당 산하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부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서명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명 참여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유치가 확정되는 9월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공모에 앞서 미리 TF팀을 구성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TF팀 전략적 운영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세부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그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적극 참여 바랍니다. 유치 시까지 우리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두 담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과 문화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 독서교실은 달라도 좋아 온 세상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서관은 방역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2020년 8월 4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 도서관 문화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의정부시는 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의정부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의정부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45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또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정부의 운영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아티스트와 스태프, 관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방역작업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였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작은 아씨들입니다. 어릴 적 한 번씩 읽어봤던 소설 작은 아씨들이 현대적 언어로 읽기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재출간됐다고 하는데요. 매그, 조, 베스, 에이미 이렇게 네 자매가 가난하고 초라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24곳이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진행 중이고 의정부시가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에 나선 건데요.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